많이 늘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철따라 영산몰입니다. 며칠 전에 겨울 채소 중에 하나인 콜라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영상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은 겨울의 해조류, 바로 물미역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막 수확이 돼서 대량으로 들어와서 이제 유통이 지금 시장이 되고 있는데, 물미역은 또 해조류고 채소와 달리 보관방법이 좀 틀리기 때문에 당일 수확해가지고 당일 바로 배송을 해서 다음날 바로 받아보시고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서 배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실시간 검색어 검색하시는 사이트에서 물미역을 검색하시면 저희 철따라 농산물과 같이 운영 중인 철따라 푸드에서 물미역이 상위 랭크 제일 1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1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그리고 드시는 방법과 그다음에 배송해드리는 방법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검사하셔서 드셔보시면 좋겠고요. 물미역 같은 경우에 한 겨울에부터 시작해서 수확을 시작해가지고 봄철 지나고 한여름이 되면 그때 시기가 끝나죠. 왜냐하면 날씨가 온도가 높아지면서 잘 물러버리기 때문에 그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해조 중에 하나가 바로 물미역입니다. 미역 같은 경우에 1년 내내 저희가 섭취하는 해조류이고 또 지금 이렇게 물미역 생미역이 있지만 생미역 말고 또 건미역이 있죠. 잘 말린 건미역을 가지고 또 미역국도 많이 끓여 드시고 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저희가 섭취하는 좋은 해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미역 같은 경우에 칼슘이 상당히 많은 해조류고 비타민과 여러 가지 또 성분들이 많아서 특히 또 끈적거리는 성분이 있어 가지고 위와 장에 상당히 부담을 덜 주고 좋은 음식 중에 한 개가 좋은 음식 중에 음식 재료 중에 하나로 바로 물미역을 꼽고 있습니다. 저도 겨울철이 되면 오늘도 오전에 이제 물미역을 먹었는데요. 조리 방법이 어렵지 않고 상당히 쉽기 때문에 구매하신 물미역을 소금이 약간 담긴 물에 잘 헹궈내시고 그 다음에 끓는 물에 데치시면 바로 초록색이 변합니다. 초록색 변해서 끓는 물에 데치시면서 꺼내가지고 이제 드시기 좋은 크기만큼 절단하셔갖고 초장을 이용해서 찍어 드시거나 생으로 드시거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야채들과 또 버무려 가지고 새콤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이제 요리하시는 방법을 조금 이따가 제가 간단하게 영상을 삽입해서 넣어서 보여드릴 텐데 요 뿌리 부분이 달려 있습니다. 보시면 길이가 상당히 길죠. 요 뿌리 부분에서 커트하시고 한 줄기 따로 잘 정리하신 다음에 드시면은 됩니다. 성장 어린이 이제 막 자라나는 성장하는 어린이들한테 상당히 좋고 눈 건강 그 다음에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뼈 건강 등에 더욱 좋습니다. 좋고 이제 12월 달에 접어들면서 11월 한 초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2월 달에 접어들면서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미역 맛에 더 특유의 향이 더 강해지고 그 다음 배송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낮은 온도 때문에 안전하게 배송이 되고 미역의 특유의 향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 계절이 바로 12월달부터 봄철이다 보면 한 2-3월까지가 중계절이 되겠습니다. 물미역 말고 또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톳나물 그 다음에 마재기 모자반 뭐 등등이 또 있는데 해조류가 있는데요. 그 해조류들도 저희가 또 철따라 농산물과 철따라 푸드가 거의 탑 랭커에 올라가 있습니다. 랭커에 올라가 있고 제가 배송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당일 작업한 걸 당일 바로 오후에 배송해 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신선하게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그리고 1kg라는 물미역이 또 양 자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 앞에 중요한 게 1kg 조금 안 되는 양인데 한번 데쳐서 두시면은 상당히 많은 양을 드실 수 있고 데쳐서 냉장 보관하시면은 안 되고 데치신 다음에
비닐팩에 딱 넣으셔갖고 냉동실에 얼려두시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두시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미역을 제가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미역은 바닷가 돌물이 돌 근처라든지 이런 데 물이 지어서 이렇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지금 영상에 다 이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 뿌리 부분을 한 가닥으로 해서 여러 줄기로 쭉 나오면서 늘어지면서 이렇게 자랍니다. 자, 자랍니다. 상당히 부드럽고 끈적끈적한 이 성분 때문에 저희 위와 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오히려 좋은 영양 성분을 가지고 섭취했을 때 저희 건강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점 꼭 참고하십시오. 가까이서 한번 찍어드리면 상당히 더욱 신선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색깔이. 자. 자, 보시면 아주 윤기가 반짝반짝하죠? 미역을 고르실 때 이렇게 진한 갈색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뭉쳐놓으면 진한 갈색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하나 이렇게 보시면 약간 10개 이렇게 갈색빛이 납니다. 꼭 참고하셔서 재래시장이나 마트에서 고르실 때 아직 싱싱함이 살아있게 수분기가 말라 들어가면 안됩니다. 꼭 참고하십시오. 수분기가 많은 거는 구입하시면 안됩니다. 이렇게 윤기가 잘잘 흐르는 거 이렇게 보시면 꼭 참고해서 구매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간단하게 이제 물미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각 산지에 가서 영상을 촬영해서 산지에 계시는 농가분들과 그 다음에 저희 그리고 이제 인터뷰도 하고 그다음에 농가 말씀도 들어보고 하면서 촬영을 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시국이 이래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요 코로나 시국이 좀 더 잠잠해지면 이제 각 산지를 다니면서 직접 농가분들과 수확하는 모습 그 다음에 수확하고 이 물미역이라든지 이 채소에 대한 장점 그 다음에 수확하시는데 어려움 그 다음에 언제 드시면 좋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말씀 많이 나눠보고 그런 영상을 촬영해서 더 고객님들께 알차고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영상을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물미역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렸고 다음 영상 때 또 알차게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고맙습니다.